10-minute English. Hello, everyone. Welcome to 리얼 생존 Q&A. I'm your host, Alice. 여러분, 나는 영어에 자신 없는데 영어를 꼭 써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리얼 생존 Q&A에서는 영어를 쓸 수밖에 없고 영어를 알아들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표현을 같이 배우고 연습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떠한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et's jump into the situation. 이제 환승하러 가야 하는데 여기가 어디야? 아, 너무 복잡해. 늦으면 안 되니까 물어봐야겠다. Excuse me. What? Alright, 여러분, 외국 나갈 때 직항과 경유가 있잖아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유가 저렴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유를 해야 할 때는 환승, 즉 갈아타야 하잖아요. 우리나라 공항과는 다르게 외국 공항은 더 복잡하고 영어가 훨씬 많으니까 긴장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외국 공항에서 환승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파리로 환승하는 비행기는 어디서 탈 수 있나요? Where can I catch the connecting flight to Paris? Let's have a look at in parts. 기니까 나눠서 살펴볼게요. 어디서? Where? 내가 뭐뭐 할 수 있나요? Can I? Where can I? 타다. 이 표현에서는 catch를 사용할 거예요. C-A-T-C-H. catch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뜻, 물체를 잡다. 봤다의 뜻이 대중적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통수단을 시간에 맞춰서 타다의 의미로 catch를 사용합니다. Where can I catch? 환승하는 비행기. 여행 중 비행기를 갈아타게 될 때 환승한다 하잖아요. 이 비행기를 연결 비행기, 연결 항공이라 해서 연결하다, connect, connecting, 항공편, flight, connecting flight. 어디로? To 목적지 Paris. 다시 이어서 해보면 Where can I catch the connecting flight to Paris? 그런데 환승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확한 문장을 길게 툭 말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앨리스의 Keep it short and simple. 환승할 때 비행기 티켓을 두 개 주잖아요. 그 중에 경유지부터 최종 도착지 티켓을 보여주면서 몇 번 게이트로 가야 되나요? Which gate should I go to? Which gate should I go to? 살펴보면 어떤 문, 어떤 gate 범위가 전체를 아우르는 게 아니라 게이트들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럴 때는 what이 아닌 which를 써요. Which gate? 갈아타는 문이니까 which gate? 제가 뭐뭐 해야 하나요? Should I? 가다는 go. 뭐뭐로? To. 다시 이어서 해보면 Which gate should I go to?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간단해졌죠? 여러분이 외국 공항에서 환승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Which gate should I go to? 그럼 이 표현을 실전에서 쓰실 수 있게 팁 알려드릴게요. Which gate should I? 가 연음으로 이어지면서 Should I go to? Which gate should I go to? 이때 경유지부터 최종 도착지 티켓을 보여주면서 Which gate should I go to? 해주시면 훨씬 잘 전달되겠죠? 그럼 실전 팁을 살려서 스피킹 연습하러 가볼까요? It's practice time to speak aloud. Let's go! 자, 여기는 분주한 외국 공항. 환승하는 비행기는 어디에 있는지, 어느 게이트로 가야 하는지 너무 복잡해요. 당황하지 마시고 환승 티켓을 보여주면서 몇 번 게이트로 가야 되나요? Which gate should I go to? Good! 한 번 더요. 몇 번 게이트로 가야 되나요? Which gate should I go to? Good! 이번엔 조금만 더 빨리 해볼게요.
몇 번 게이트로 가야 되나요? Which gate should I go to? Good! 한 번 더요. 몇 번 게이트로 가야 되나요? Which gate should I go to? Good! 자, 이번엔 더 빨리 해볼게요. 몇 번 게이트로 가야 되나요? Which gate should I go to? Good! 한 번 더요. 몇 번 게이트로 가야 되나요? Which gate should I go to? Good! 얘들아, 깼죠? Alright, guys. 오늘의 표현 정리하면 Today's expression is 파리로 환승하는 비행기는 어디서 탈 수 있나요? Where can I catch the connecting flight to Paris? 더 간단한 표현으로 경유지부터 최종 도착지 티켓을 보여주면서 몇 번 게이트로 가야 되나요? Which gate should I go to? Alright, guys. That is the wrap for today's edition. Thank you for hanging on with me. Please don't forget to review expression we have learned together. Bye-bye!